이런 경우에는 내 공이 노란 공이니까 이 공을 칠 수 없잖아요. 이쪽을 쳐서 얘를 맞추려면 이런 공은 큐를 이용해야 돼. 큐를 이용해서 무회전으로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 놈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큐 없이 눈으로만 보면 무회전으로 여기까지 보내야 될지 여기까지 보내야 될지 좀 애매해요. 이제 큐를 대보면 이렇게 맞추면 되는 이 연장선 있잖아요. 이 긴 선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 여기구나. 무회전으로. 그럼 여기서 빨간 공을 쳐서 여기를 보내는 방법은 딱 내가 보기에 지금 2분의 1, 무회전 2분의 1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노란 공이네. 아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네. 이렇게 가는 거는 2분의 1보다는 얇아야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보다 얇은 한 4분의 1 두께 정도여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아무튼 무회전에 4분의 1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깥을 겨냥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려워요. 아, 뭐야? 치료 하나 드리네. 쳐보세요. 살살 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살살 쳤어요. 부드럽게 쳐서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쳐서 맞을 놈인지 좀 빠른 속도로 분리각을 만들어야 될 놈인지를 판단하셔야 돼.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여기 와서 보면 오른쪽을 부드럽게 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아니, 빠지죠. 부드럽게 치면. 부드럽게 치면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왜냐? 얘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똑같은 방향이라 그래도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맞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가깝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을 치면 얘는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얘는 맞고 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치는 것보다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는 게 이 공이 저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친 놈처럼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노리는 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두껍게 개념을 부드럽게. 아 근데 일자를 써버렸네. 이렇게 치려고 그랬더니 흰 공이 맞고 있고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쳐야 되는데 목표 지점은 여기죠. 여기 일로 오면 맞겠죠. 그죠? 노란 공과 같은 위도 같은 위도에서 목표 지점이 노란 공이 여기 맞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절반 여기와 여기의 절반 이 정도죠.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무회전을 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을 테니까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오겠구나. 그래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거 정확한 무회전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끌어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끌어치기로 칠게요.
물어치기. 자, 이것도 이거는 이거를 칠 수도 있고 이거를 먼저 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먼저 치면 빠질 곳이 많죠. 네. 이쪽도 빠질 수 있고 이리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먼저 치면 빠질 데가 없죠. 이 방향으로만 오면. 그러니까 저걸 치는 게 유리하죠. 다만 그럼 어떻게 쳐야 될 것이냐. 20과 20의 절반 돌아가는 코너 평행 이동. 아, 얘를 맞춰서 무회전으로 맞춰서 여기까지 보내면 이렇게 맞고 이 방향으로 오겠구나. 빨간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는 건 이런 건데 이건 2분의 1보다 얇아야 돼요. 무회전으로 2분의 1보다 얇은 8분의 3을 부드럽게. 끝났죠. 이제 나 쿠션, 쿠션 칠까요? 쿠션? 이 쿠션. 한 쿠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복습해보세요, 나중에. 네? 꼭 봐야 돼.